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기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런 은혜가 새해에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가셨지만 그 이름의 능력은 지금도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는 주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여러분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실히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고 해도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제9시에 유대인들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집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해요. 시편 20편 2절에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며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온에서 비슷한 뜻인데, 이 성전 예배당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 평소에는 일상적으로 갔어요. 발견을 못했어요. 그렇다고 여기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가 갑자기 지금 데려다 놓은 게 아니에요. 늘 성전 미문에 사람들이 어보단 왔어요. 그리고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손 벌리고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했어요. 동전 몇 입을 받아서 그걸 모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만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엄마 뱃속에 나올 때부터 거치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데려다 놨습니다. 그런데 관심 없이 흘렸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앉은뱅이가 유심히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서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걸어야지.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네가 구하는 것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이건 누구나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상식이에요, 그건.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기사요 이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한 성도 여러분, 2023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그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제가 첫날 할지 두째날 할지 모르지만은 오늘 새벽에 씻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탁 떠오르게 하는데 새벽에 이번에 가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 자유가 있다. 이런 메시지로 벌써 대충 줄거리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미 짜져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0절에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능력의 이름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이 곧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등장한 이 앉은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돈이 필요할까요? 먹을 게 필요할까요? 입을 옷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세상의 명예가 필요할까요? 그의 간절한 소망이, 소원이 뭘까요? 걷는 거예요. 걷는 거.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필요보다 가장 소원이 있고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나도 좀 걸어볼까? 어떻게 하죠? 바로 이 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여 기어다녀야 되고 들여다 줘야 되는 이 앉은뱅이, 그의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2023년 여러분의 필요를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불구된 육체와 영혼을 고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건강하게 하는 근본적 치유를 베푸십니다. 교회의 능력은 지도자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돼요. 아이가 아프면 손을 얹고 그 아이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감기 증상이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선포하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 잘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있는 게 뭐냐? 예수였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속에, 여러분 삶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서 주석을 달았어요.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라. 기도의 비결을 말씀한 겁니다. 기도의 위력을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한 아비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해결해 달라고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좀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아들의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가서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나쁘고 상황도 나쁘고 어제 뉴스인가 그저께 봤더니 삼성도 뭐 반토막이니 해가지고 여기 수원, 화성, 용인도 경제적인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분기만 그랬는데 지금은 예측이 불가하다. 언제 회복될지. 지금 이게 지표입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그러나 현실로의 역사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하는 하나님은 상식적인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상식과 계산과 방식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절대자고 능력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참 은혜 받을 사람은 달라요. 우리들 가서 여보셔, 해결이나 해놓고 얘기해요. 지금 말이야 내가 지금 답답해지고 왔는데 무슨 말이 많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삐져가지고 기분 나, 에이 가자, 야야 가자, 이것도 현찬타야. 그런데 벌써 은혜 받을 사람은 이 아비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기 부족을 시인을 해요. 여러분하고 다르죠. 주일날 예배 때마다 설교 듣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고 뭔가 마음에 찔림 받으면 기분 나빠해요. 목사님은 그렇게 항상 나를 겨냥해가지고 아, 이 많은 사람과 뭐 자기가 대단하다고 자기를 겨냥해. 응? 꼭 나 들으라고 그런다고. 맞아, 너 들으라고 그러는 거야. 설교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은혜를 받지. 나와 상관없는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면 에이 재미없네, 한번 구경 와봤더니 재미없네, 보따리 싸고 딴 교회 가봐야 되겠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비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보시고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줘요. 아, 제자들이 옆에 지켜보니까 희한하거든요. 자기들은 얘를 그냥 부둥켜 안고 막 뒤집고 젖혀놓고 밟고 별짓도 했는데도 이놈은 귀신이 안 나갔는데, 아, 예수님은 그냥 금방 내보내니까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29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사업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사업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냐고.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네. 그러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승급승진하고. 그럼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두각을 나타내고 머리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없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영안이 열려요. 4절에 주목하여 집중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사명도 보이고 영혼도 보여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쓰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원하면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두 가지 마귀가 있는데, 기도를 아예 못하게 하는 마귀가 있고 기도 시간을 점점 줄이게 하는 마귀가 있어요. 이 두 마귀 중에 어떤 게 더 무서울까요? 기도 시간을 점점 줄이게 하는 마귀가 더 무서워요. 왜? 야, 너 기도했잖아. 너 하나님 귀머거리 아니야. 그냥 한번 스치고 가도 다 하셔. 전지하시다 그랬잖아. 이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점점 줄여.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지금 다 꼬임마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위를 삼아. 저 기도했거든요.
저 기도하고 있어요. 있어요.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안위를 함께 함으로 하는 둥, 마는 둥, 먹는 둥, 맞는 둥, 듣는 둥, 마는 둥, 다 똑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다 꼬임 받아가지고 거기에 휘둘리고 있어요. 영국의 메리 여왕이 아주 나쁜 왕으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메리 여왕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종교개혁자 존 낙스예요.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에서 원래 그는 카톨릭 신부였습니다. 그가 개신교로 전향하면서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목회자가 되는데 종교개혁자가 돼요. 그러고서 우리가 지금 장로교 간판을 붙였는데 장로교 창시자가 존 낙스예요. 그래서 장로교의 원조는 어디서 나오느냐? 감리교도 원래 영국에서 나옵니다만 영국에 원래 영국이 있고 스코틀랜드가 있고 다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의 청교도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26명인가 가다가 절반은 죽고 그러고서 미국 대륙, 아메리카 대륙으로 종교의 박해를 무릅쓰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신대륙에 찾아가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고 거기서 청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게 영향을 받아서 칼빈 교리를 가진 장로교, 보수주의, 장로교랑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보수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장로교, 칼빈의 신앙. 또 우리하고 다른 교단들, 그런 데는 칼발트 신학을 해요. 칼발트 신학하면 자유주의고 칼빈주의는 보수주의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성경에서 가라면 가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면 멈추고 이게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 여러분은 정말 교회 선택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완전 영감설로 정황 무한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교파입니다. 그런데 장로교 간판을 붙이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이건 또 1, 2분에는 하지도 않았던 설교네. 뭐 시간 여유 있으니까. 그지? 배고픕니다. 마치고 식당 가서 1,000원, 2,000원 내고 사 먹어요. 세상에 2,000원짜리 밥이 어딨어? 세상에. 명성교회만 있어. 김민석 하보영 집사님 오늘 잘 먹을게요. 저 집에서 한턱 내는 거야. 그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한턱 내는 거 아니야. 가품이 나죠, 사람들. 뭐 이 정도 먹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다음 주도 또 달라고 하지 마요. 다음 주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내니까. 이거 꼬꼬지 다 내고 새가족 환영권 다 내고 돈 벌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1년 12달 365일 사면서 이 성도들 한번 대접 못하고 그런 인생. 아이, 초라한 인생, 째째한 인생, 불행한 인생, 슬픈 인생, 에이, 가난한 인생.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그렇게 살지 마라. 지난주에 장로님네 사업장 가서 예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봉투를 이만큼을 만들었어. 근데 주지 말랬는데, 그걸 못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 거,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전체 거 이래가지고 다 신년초라고 맛있는 거라도 먹으라고 주는데 이야 훌륭하더라고요. 우리 속담에 뭐라고 그랬어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돈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멋지게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써보란 말이에요. 멋지게. 이것도 1, 2부 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거예요, 지금. 1, 2부 때 안 했던 설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카메룬 가는데 다 교회가 지원한 건 아니에요. 본인들도 몇백만 원씩, 200만 원씩 냈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사업하는 사람들 내가 지명을 했어요. 한 100만 원씩 좀 후원하는 게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또 후원금 낸 거예요. 이게. 사는 뭐다 아닙니까?
이게 사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신년 하려야 하는데 400명이라고 그러더니 400명보다 몇백 명이 더 와가지고 밥이 모자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행운권 주점하는데 양복을 여러 번 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 식사 인원도 많고 또 들어가는 돈 많으니까 제가 그냥 하고 있는데 제가 나오는데 내 아내가 그래, 여보, 다만 양복 세 벌이라도 그래도 경품으로 내지 그러냐고. 아니, 나가 봐서 감동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나는 감동 안 되면 안 하는 사람이니까 나왔어요. 뽑는데 그거 밥 한 그릇 먹으러 총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겠어요?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막 흥분이 되고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 총회 주역들이 다 좋아가지고 흥분해서 와 이게 우리 총회 저력이라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중간에 뽑으러 왔다가 마이크 잡고 여러분 할 말이 있습니다. 내 아내가 양복 세 벌 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세 벌 내야 되겠습니다. 김규환 장로님 막 카메라 찍는다고 왔다 갔다 하길래 장로님 한 벌. 아, 알았습니다. 이남원 장로님 여기 또 총회 임원이니까 왔다 갔다 장로님도 한 벌. 예, 예, 알겠습니다. 한 벌은 나. 셋이 했어요. 아유, 롯데백화점 갤럭시 매장에서 소식이 안 와.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그래, 어제 저녁에 들어와서 늦은 시간에 전화를 했어요. 양복 안 맞췄냐고 그랬는데 다 맞추고 왔대요. 근데 왜 올라가느냐니까 무슨 전화번호를 어떻게 모른다나? 그 사람 참, 우리 이런 사람입니다. 전화번호 몰라도 주라면 주는 집이에요. 그 정도 신용은 갖고 살아야지 인생 살면서. 그래서 여보 가자, 이거 토요일 지나기 전에 이 사람들 다 마감하게 결제해 주러 가자. 그래가지고 카드를 끊어주고 왔어요. 이게 사는 못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돈 쓰고도 신나게 살자고요. 돈 쓰고도. 그랬더니 오늘도 안수 집사님 부부가 일찍 왔어요. 목사님 카메라, 아, 지금부터는 안 봤습니다. 이 설교했기 때문에. 목사님, 카메라가 하는데 여비로, 청년들 마시는 것도 사주고 쓰세요. 아유, 집사님, 코로나 지나면서 수억을 쏟아붓고 때려붓고, 그러면서 적잖아고, 이러면서 소녀인데, 어떡하냐고, 아유, 아유, 괜찮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작년부터 똔똔하더니, 이제는 좀 남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지금 희망이 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이팅! 내가 뒤에서 빡 밀을 대고 기도할 테니까 새해는 막 일어나 걷자고 말이야. 그러고 내가 기도해서 보냈어요. 오늘 이후로는 줘도 안 받는다니까. 카메룬 갔다 온 뒤에 주면 받을게. 어차피 한 평생 살다가는 어떻게 사실래요 여러분. 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세상적으로 엔조이하는 건 지옥 갈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못 들어가고 황금오석 꾸민 집, 의리리한 집을 못 가니까 여기서 실컷 먹고 실컷 자빠지고 여기서 그러고 죽어야 돼요. 지옥 갈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이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소망만 있네. 막 그러면서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매여서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끝까지 거 가지고 좌우되지 않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까짓 건 뭐 환란에 바람이 불던 시험에 바람이 그까짓 건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서 백화 광야에서 백화패비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찬양을 이렇게 삽시다 2023년. 그래서 눈이 열려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람을 영혼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제 새해는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일으켜줘야 돼요. 일으켜줘. 손잡아 일으켜줘요. 연약한 사람, 낙심한 사람, 소외된 사람, 한구석에서 흐느끼는 사람, 그 사람들 찾아가서 손을 잡아 일으켜줘야 돼요. 다세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힘을 내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이렇게 손을 잡고 일으켜줘야 돼. 일으켜줘. 교회 안에 처진 성도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야 합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낙심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야 합니다. 일어나 걸으자고. 우리 함께 일어나 걸읍시다. 앞으로 나갑시다. 외쳐야 합니다. 쭉 건너뛰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깨어있으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말씀했어요. 이제 사명의 잠에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에 충성하고 사명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맡길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맡긴 일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뭘 할까? 이걸 찾아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난 연말을 계기로 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에 온 지 몇 개월 안 되는 사람들이 안내를 쓰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동안 이 교회에서 무슨 움직이는데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지금 구석구석 들어가가지고 뭐 안내로 뭐로 주차로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나는 지금 흥분되고요, 감동이 돼. 2023년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줄 난 믿습니다. 막 그것만 생각하면 잠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진다니까. 그런데 이미 그게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주 맞이했지만 이미 조짐이 보여. 이미 조짐. 여기 뭐 로뎀 요원 모집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로뎀 지킴이 큰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 자원봉사해 주는 분들 때문에 지역에 어려운 분들 돌보는 일에 이렇게 한 달이면 수백만 원씩 쓸 수 있다는 게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뛰어들어 보세요. 뛰어들어 보세요. 그래야 나 같은 독거노인도 도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에서 나 독거노인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연세지신 노인이 혼자 계신 걸로 됐는데 이 추후에 괜찮으시냐고. 그래서 나는 독거노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아니야 안 해요. 우리가 사정상 주민등록을 분리해놔서 이혼한 줄 알겠어. 분리해놓은 거지 괜찮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 추위에 무사하신지 그래가지고 전화했고 다음에 또 하겠다고 그래서 아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안 해도 된다고. 그런데 수원명성교회 목사님이거든 이 소리 안 했어. 그랬더니 이 독거노인을 목요일마다 구제부가 음식 만들어가지고 독거노인 먹으라고 꼭 갖다 놔. 재밌어요. 재밌어.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잠에서 일어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세상을. 그리고 예배 잠에서 일어납시다. 우리가 예배의 목숨을 걸고 예배 승자가 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업도 일어나 걷게 될 거고 직장도 일어나 걷게 될 거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일어나 걷게 될 거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에 피한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열심히 모여라. 끝으로 전도의 잠에서 깨어납시다. 이제 2023년도는 한 영혼을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각오로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면 교회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하나님은 기쁘셔서 축복할 거고. 그래서 우리 모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